가죽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에서만 벌써 3년째 하고 있네요. 나름 장인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는 공방인지 처음 하셨다고. 제가 가죽만 하는 사람이라 마케팅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친구가 요즘은 마케팅을 해야 한다면서 모두를 알려주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무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고 검색에도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면 쉬워요. 가게를 알리는 소개글을 쓰고 제품들 사진을 이렇게 등록하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뭔가 그럴듯한데요. 이제 홈페이지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홈페이지 완성. 검색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정보관리에서 검색 노출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만든 홈페이지가 바로 나와요. 와, 드디어 내 홈페이지가 검색에도 나오네. 자, 이제 홈페이지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통계 기능을 이용하면 방문자 수, 요일별 방문자, 그리고 어떤 검색어로 유입됐는지도 볼 수 있고요. 내 QR코드가 생기면 인쇄해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판과 연결해서 제품을 소개하거나 팔 수도 있고, 쿠폰 이벤트 기능에서는 직접 쿠폰 할인을 만들 수 있어요. 제품 문의가 오면 이렇게 소비자와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손님들이 답장 빠르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홈페이지 수정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수정하세요. 지도 등록을 하고 경로까지 써드리면 쉽게 찾아오시고요. 스케줄 관리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내 가게의 교육 일정도 알릴 수 있고 해보니까 쉽고 편하죠? 그래도 어려우시다고요? 모두 교육센터에 가셔서 무료로 수강해보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